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페이지 94페이지는 저번 주. 네? 134쪽이죠? 콘크리트 성질입니다. 한주 빠지셨죠? 아, 책을 안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 자, 콘크리트 성질 부분은 1번에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이 자,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크리퍼가 요거는 최근에 16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출되었고 4번의 건조 수축은 두번 출제가 되었었던 파트입니다. 그리고 넘겨 보시면 7번의 균열에서 전단 균열이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앞전에 137페이지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원인 부분을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제가 10회 때는 열심히 강의하다가 11회 때까지 해서 안 나가 열받아서 뺏디만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균열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분야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의 자, 성질에서 블리딩 간단히 개념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딩이라는 것은 이것을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죠.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콘크리트 비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비빔을 너무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빔하니까 응결 경화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 이 콘크리트가 제로 분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 분리 현상으로서 무거운 것들이 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자갈은 자갈대로 서열, 크기 순서대로 가라앉고 제로 분리가 생기고, 모래는 모래도로, 그리고 시멘트도 입자가 고운 게 있고 좀큰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서열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왕고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골재나 이런 골재미 이 시멘트가 무거운 것들이 무게가 중량인 것들이 뭐가 된다? 층간 가라앉아요. 층간 가라앉으면서 이때 콘크리트 표면으로 자 물이 상승하는 겁니다. 물이 위로 올라와요. 안 굳었기 때문에 응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물하고 미세 물질들이 이 물질이 자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상승합니다.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블리딩이에요. 그래서 이 블리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블리딩이라고 칭합니다.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또는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수분 상승 현상 이 블리딩의 주된 원인은 바로 자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과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때려 넣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 그래서 여러분들 팥죽 쓸때 항상 어떻게 됩니까? 물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죠. 아니면 재료 분리대가 딱 부러뜨죠. 밑에 타죠. 예. 그래서 주된 원인은 과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물 시멘트비가 뭐할 때다? 클 때. 과다한 물의 사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주된 원인인데 그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묵은 재료들이 층간 가라앉으면서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이때 블리딩 수가 마르고 나서 그 표면에 하얀 무엇이다? 이물질이 여기 백색 미세 물질이 우리가 있는 거죠. 백색의 이 미세 물질이 우리가 하얗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레이튼스라 칭하고 레이튼스.
그래서 블리딩 개념 알아. 그러면 자, 재료 분리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쁩니다. 가족도 같이 응집이 잘 돼야 되는데 완전 콩가루 집안되면 나빠지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구성 떨어지고 특이성 되니까 콘크리트 중성화도 빨라지고 균열 생기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콘크리트 PVC 때는 절대 물을 많이 넣어서는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나중에 레이턴스 생기면 이어치기지 접착 강도도 떨어집니다. 블리딩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블리딩. 블리딩은 주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가단 물의 사용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물 시멘트 비가 클때 발생합니까? 적을 때 발생한다? 클때 생겨요. 그럼 슬럼프 값도 뭐다? 클때 생깁니다. 그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물 시멘트비 적게 하면 됐나요? 단위 수량 적게 하고, 맞아요? 슬럼프 값 어떻게? 적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물 많이 때려넣어야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현상은 16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개념 알아두면 돼요. 개념 정도가 아마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리프가 종합. 콘크리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때 등장이 됩니다. 이미 나왔던 것들은 종합 문제 다룰 때 재탄생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퍼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책꽂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책꽂이. 책꽂이 이겁니다. 책을 한권 꼽아놨는데 처지는 책꽂이 보신 분손 들어봐요. 책꽂이 한권딱 꽂아놨으면 처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100년 꽂아놔도 몰라, 책꽂이가 썩어 문드러지겠죠? 처짐은 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꽂이에 많은 책을 꽂아놓게 되면 분명히 책꽂이 더 무겁게 책을 갖다가 강철로 만들어 하준 거한 것도 아닌데 책꽂이가 처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세요. 그래서 바로, 자,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갈 때입니다. 일정한 하중을 가야죠, 돼요. 하중이 너무 작으면 크리퍼는 안 생겨.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어떻게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 크리프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크리프 현상이 나타난 분들 별로 일안 하는데 피곤한 사람들이죠? 없어요? 주부들 중에 많잖아. 별로 일안 해도 아 피곤해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대표적인 크리프 현상이거든. 피곤은 내가 제일 피곤한데. 내가 제일 늦게 자거든. 아니, 난 2시 이전에 잘안 자요. 어제도 2시 돼가 자가지고, 오늘 5시 반에 나가 훅 씻고, 5시 50분에 밥한 그릇 먹고, 이거 오는데. 난 4시도 밥 먹고, 4시 반도 밥 먹고, 무조건 밥 먹어요. 아니, 부산에서 와야 되니까. 부산에서 영도서 나와야 와야 되니까. 다시 50분에 밥딱 먹고. 나는, 아니, 부산 아니에요. 처갓집. 그래서 이 크리프는 명심하세요. 하중의 증가 없이. 하중의 증가로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이라 하면 OX? X입니다. 자, 이게 16회 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장난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프 현상, 하중 증가 없입니다. 증가 없이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이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백가죽들이 대부분 옛날에 뭐다? 크리프 현상이다. 그래서 보통 옛날은 할머니들이, 제 할머니들을 보면 보통 8남매, 9남매, 10남매 정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백가죽이 어떻게? 할머니 백가죽도 한번 보셨죠? 옛날에. 축 처져 있어요. 물어봤죠. 왜 이렇게 출렁거려? 니 애비하고 많이 나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 하중이 이제 일정한 하중을 가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탄생이죠. 밥 먹어야 배티 나왔다가 다시 소화되면 쏙 들어가죠. 이건 탄생인데 맞죠? 애 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하중을 가했기 때문에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그거 보시고.
건조 수축도 두 번이나 냈기 때문에 이 건조 수축이 두 번이나 기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조 수축도 콘크리트는 전반적으로 다룰 때 지문 나올 수 있다. 건조 수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로 생긴다.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겁니다. 잉여 수분의 이 증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 수축입니다. 그런데 건조 수축이 발생하면요, 뭐가 생긴다? 균열 생깁니다. 균열. 흐렉 발생합니다. 건조 수축. 그러면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긴다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넣는 물시멘트 비를 크게 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 물을 많이 때려 넣어 주는가 하면 사실 이겁니다.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실제로 넣어가 비벼보면요, 실제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 퍼센티지를 딱 잡아 넣어가 비비면요, 비빔하기도 어려워요. 잘 안 비벼져요. 그래서 비빔도 되면서 공사도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시공의 용이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다? 물을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실제 수화장이 필요한 물 가지고 비벼보면 잘 안 비벼집니다. 전체가 재료가 안 섞입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물을 어떻게? 많이 넣어요. 그럼 그 많이 넣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면요, 공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수축하죠? 이거 하고 왔잖아요. 땅에 왜 싱크홀이 생깁니까? 물이 뜬 게 없어지니까 그게 공고로 생긴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땅은,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콘크리트는, 야,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뭐다? 건조 수축입니다. 그러면 건조 수축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겨울철에 입술을 기억하시면 돼. 립스틱 안 발랐을 때. 겨울철 입술에 보면 우리나라 날씨가, 자, 우리가 겨울에 건조한데 특히 실내에 뭐다? 난방을 하니까 실내 습도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술의 수분이 증발되니까 건조 수축하죠? 그래서 째지잖아요. 입술 터진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입술이 터지는 게 바로 건조 수축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당연히 커지겠죠. 잉여 수분 증발이니까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 시멘트비가 크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 아는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이 2번에 보십시오. 단위 뭐다? 시멘트량. 이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 수축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 건조 수축의 관계가.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은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커집니다.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 자, 우리가 단위 시멘트량이라는 것은, 자, 이 단위는 콘크리트의 단위다. 자, 단위는 다 틀립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면적으로 사고 팔아요? 부피로 사고 팔아요? 나는 부피로 사고 파신 분 손 들어봐요. 야, 우리 집은 부피가, 전고가 높으니까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야, 여기 벌떡벌떡 하니까 부피가 좀 많습니다. 그래, 안 하죠. 그래서 어떤 단위, 그럼 콘크리트는, 자, 면적으로 사지 않죠? 부피로 사잖아요.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의 단위를 이야기하겠다. 콘크리트는 뭐다? 1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루베라고 해. 루베. 현장에서 면적 제곱미터를 면적을 헤베라고 하고, 부피를 루베라고 씁니다. 루베. 헤베, 루베. 들어가고 알아야 돼. 저기서 이야기하는데, 아, 모르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부피는 뭐다? 루베. 해배는 면적, 해배, 루베. 그래서 콘크리트 1세금일때 비빔할 때 자, 이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입니다. 시멘트의 양은 무엇이다? 단위 시멘트량. 그럼 단위 시멘트량 증가되면 건조 수축 증가되는 이유가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하면 물의 양도 증가합니다.
감소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다? 물도 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맞죠? 그 시멘트가 증가하면 물도 따라서 증가해야 돼요. 일정에 그걸 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근데 특히 시멘트가 들어가면 끈적거리는 게 더 심해지죠. 물이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왠가 하면 항상 시험은 동일 조건이어야 돼요. 동일 조건 아니어야 돼요? 동일 조건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왠가 하면 동일 물 시멘트비어야 돼요. 그래서 물 시멘트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었잖아. 물 시멘트비는 이거였죠. 바로 자, 이 물의 중량이 분자고 분모의 뭐다? 시멘트의 중량이었죠.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 이 B를 우리가 자, 이 물 시멘트 B라고 했죠. 물 시멘트 B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그러면 여기서 물 시멘트 B가 50%라는 거예요. 50%다. 그러면 시멘트 중량이 300석에 대한 물을 얼마 써야 50 써야지 이것이 50%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량 늘었어요. 시멘트량 320을 썼습니다. 50%면. 그러면 얼마 써야지? 자, 우리가 50% 됩니까? 160 써야 돼요. 그러면 그죠? 시멘트량이 증가가 되면 뭐도? 물의 양도 증가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 증가되면 뭐가? 자, 우리가 콘크리트는 뭐하고 뭐를 배합한 겁니까?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이야. 자갈이야. 이걸 일정 배합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우리가 제거됩니다. 일루배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증가되면요. 얘 골재량이 줄어야지 정상입니다. 얘가 많아진, 얘가 많아질 수가 없죠. 그럼 일루배가 아니죠. 단위가 틀려져요. 일루배를 기준 잡아야 되는데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누가 준다? 모래와 자갈량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죠. 똑같은 음식이 있었는데 누가 많이 먹으면 누가 적게 먹어야 되죠? 옛날에 없을 때 기억나시, 항상 있었습니까? 아,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보죠. 쉽게 감자 4개 있는데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먹고 싶어 2개 먹으면 딴 사람들은 안 먹어야 되죠? 감자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도깨비 방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멘트량이 늘어나 명심하세요. 무슨 양이 준다? 골재 사용량이 줄어는 거다. 그걸 명심하세요. 제발 물의 사용량이 주는 것이 아니다. 보통 분들은 단위 시멘트량 증가되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 단위 시멘트량. 그래서 시공연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연도는 어떻게 보라 했어요?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했죠? 그래서 그럼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시멘트가 굵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자가? 시멘트 입자 아주 곱죠? 분말도 좋아요. 그래서 시멘트가 모래보다 굵어요? 자갈보다 굵어요? 자갈보다 작죠? 자갈보다 작으면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때려 넣었을 때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자갈. 자갈의 사용량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나빠집니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시고. 그래서 건조수축은 개념을 기억하자. 그럼 물을 많이 때려 넣기 때문에 뭐가 커졌다? 건조수축이 많이 생겼다.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다 시멘트량이에요.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하면 건조수축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그 단위 시멘트량을 줄이면 건조수축도 줄어듭니다. 단위 시멘트량을 줄였다는 것은 뭐도 줄였다? 물 사용량도 줄였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단위 시멘트량과 물의 사용은 같이 갑니다. 왔다 갔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동일 물 시멘트비 조건일 때 항상 같이 다닙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37페이지에 앞으로 나올 그 흐름은 같게 그 균열 발생 원인 나오죠.
아이, 나 설마 낼까 싶을까 안 했는데. 옛날에 하다가 얘들 안 내는가 보다. 전당균이 이 정도 내고 안 내는가 보다 싶어서 안 했거든요. 이거 사실 저는 기술사 시험 이런 데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균열 발생을 원래 아 저거 해가지고 저기 나오면 균열 발생을 서술하고 그 균열 발생에 대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기술사 시험은 서술을 하거든요. 아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그런 데서 잘 갖다 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주 했었는데 와 내는구나 싶어서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겁니다. 앞전 17회 시험은 균열 발생을 다 고르라. 원인을 다 고르면 됐어요. 다 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균열 발생 원인을 재료상 나오죠? 재료의 성질상, 주위 환경상, 맞죠? 시공 상태상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낼수 있는 겁니다. 다음 중 균열의 원인 중 다른 성격의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낼수 있는 거야. 그럼 머리 아파집니다. 아, 그런데 내년은 1차가 많이 합격돼 있다, 적게 합격돼 있다? 아니, 많이 합격 안돼 있어요. 1차가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 전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는 다 나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시험은 100% 안 와요. 1차 합격하는 사람도, 2차 안 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빈좌석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빈좌석이 있어요. 꽉안 차. 그런데, 몰라, 이상하게 안 와요. 조상이 돌아가, 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본인이 또 사고가 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안 와. 그리고 또 자다가 있잖아요. 어제 한잔하고 자다가 못 일어나가 못간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 학생 중에서도 한번못 쳤잖아. 시험 못친 분이 있었잖아. 아, 오전반 학생 하나 못 쳐서 1차 맞게 하고. 있다니까. 다쳐가지고. 아, 그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요것밖에 안 합격했으면 완전 찬스입니다. 자, 16회 때, 17회 대비하는 사람들이 불렸던 게 앞에 2천 몇백 명이 합격해 있었거든, 1차가. 근데, 그럼 1차를 시험 어렵게 할 거야, 안할 거야? 어렵게 하겠죠? 그게 작년에 어렵게 한 거고요. 적게 합격된 다음에, 대박이에요, 항상. 명심하세요. 11회 때가 1차를 합격한 분 2차 거의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해가지고 2차 떨어진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2회 때 왕창 붙은 거예요. 그 찬스를 잘 노리세요. 근데 이번에 놓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앞전 16회 때하고 18회 때 바로 왔지만 다음에는 놓치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미리 이야기 들으세요. 꼭 눈을 부릅뜨고 하세요. 아, 저러면 어떻게? 다리를, 허벅지를 꼬집었다나, 아니면 이쑤시개 갖다 놓고 코콕 찔러가면서, 따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인터넷 공부할 때는 어떤 건, 끊었다가 잠시 밖에서 했죠? 힘들면 20분, 30분 듣다가 밖에서 한번 체조 한번 하고, 맞죠? 입하고 한번 떨다가 들어와서 또 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세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페이지. 그래서 그 균열 방침이 저감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방침이 저감 대책. 그러면 첫째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입자가 작은 것이자 기본 이걸 일단 잡으세요. 입자가 작은 것에 우리가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사용량을 증가하면, 자, 이겁니다. 시공연도도 좋아지지만, 시공연도 증가되지만, 자, 여러분들 저것도 됩니다. 뭔가 하면, 균열 발생도 어떻게? 균열 발생도 증가돼요. 균열 발생도 커져요. 그럼 쉽게 이겁니다. 그럼 입자가 작은 것을 많이 사용하면 균열이 뭐다? 원인이 되죠? 맞죠? 그러면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줄여야지 균열은 줄어듭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물 많이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줄여야지, 맞죠? 감소시켜야지. 물 크고 작아요. 작죠?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시멘트 사용량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맞죠? 줄여야지. 입자 작질이니까.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을 많이 넣으면요. 시공은 좋지만 균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네? 자, 시멘트하고 모래만 섞으면 모래 털어져. 그런데 시멘트, 모래, 자갈성, 콘크리트죠? 자갈이 들어가니까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 비교했을 때 누가 균열이 잘 생긴다? 모르타르가 잘 생기잖아. 맞죠? 아닙니까? 콘크리트가 균열 많이 가요?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만 섞으면 시멘트 페이스트거든, 풀이거든. 걔는 균열이 더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기 생각하면 진흙팩 한번 해봐요. 진흙팩. 균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한 번씩 해보셨죠? 야간반에 한번 해본 분이 있습니까? 진흙팩. 아무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전반에 한 번 해봤던데. 그래서 균열 많이 생기는.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은 줄여야 돼. 그렇게 3번 봐요. 슬럼프 값도 어떻게 작게 하고 굵은 골재 사용량은 늘려줘야 돼. 굵은 골재 사용량은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쇄골재율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해야 돼. 쇄골재율. 그럼 쇄골재가 뭐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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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골재는 모래. 모래고. 그 다음에 쇄골재 입도가 큰 거 사용하라. 그럼 6번은 저겁니다. 쇄골재 입도. 그러니까 무슨 모래 쓰라는 거야? 굵은 모래. 또는 거친 모래 사용하라. 고운 모래는, 고운 모래는 균열이 생기니까, 굵은 모래 사용하고, 사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 C 콘크리트 온도를 최대한 어떻게 낮춰줘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는 생긴다? 균열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온도가 고열에 시달리면 균열 가죠? 균열이 가는 거예요. 온도를 뭐다? 낮춰줘야 돼, 다설지. 그래서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 몇 도씨 이하가 되도록 한다? 35도씨 이하. 온도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맞죠? 더우면 온도를 낮추죠? 그와 같이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리고 다설시 내부 온도차를 줄여야 돼. 내부 온도차 크면 균열 생깁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 체크하세요. 그럼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조강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열이 적게 생긴다 했죠? 중용열이었죠. 그럼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무엇이다?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예요. 왠가 하면 얘는 반응이 경화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했죠. 그래서 수화열이 적게 발생해서 균열이 안 생긴다. 그래서 땡공사나 이런 터널 같은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큰 매스 콘크리트는 뭘 쓴다? 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씁니다. 땜에 균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나?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용열 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자, 수분 보양을 해줘요.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 보양을 해주면서 양생을 시켜야 돼요.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도록 양생을 시킬 때 수분 보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분 보양할 때 보통 이거잖아. 거적을 갖다가 뒤덮어 씌워놓고 이 거적에다 물을 뿌려주죠. 거적에다 물을 우리가 살수해주잖아요. 이것이 수분 보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적을 뒤엎어 심으로써 일사강선을 뭐 한다? 차단하고 있죠?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열이 안 생겨요. 최대한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합니까? 온도 올라가면 물 뭉치죠? 아이, 빨간빛기가 물 뭉치면 막 닦잖아요, 애들. 맞죠? 아, 제가 하도 닦아봐가 합니다. 목동 이대병원 가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아, 그 팀들이 온도를 못 낮춰가지고. 아, 애 온도가 뭐 안 낮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들이 제발 부모님 온도 좀 낮춰보세요 이래. 병원에서 응급실 갔더니 못 낮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우리 보고 낮추라 해서 할 수 없이 닦았습니다. 닦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애가 추워 죽는다 해도 계속 닦는 거죠. 그래서 수분 보양 애기 좋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열 났을 때죠. 계속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물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물 가지고. 자, 그리고 11번. 그 다음에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성능 감수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을 줄여주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 고성능 감수제를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고성능 감수제. 물을 줄여주는 약품이라는 거예요. 온화제. 그래서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실형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연속 입도 분포로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로 이 실정률이 큰 골재 실정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균열을 저감시켜주는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자, 철근에서 보시면 철근은 앞전은 이 앞쪽에서 다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앞에서 다 출제, 뒤쪽으로 하나도 안 갔습니다. 앞전은 이상하게. 그래서 이 철근은 먼저 보시면 이제 앞에 콘크리트를 배웠고요. 이제 철근은 먼저 거기 무슨 철근 나온다?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 바. 원형 철근. 스틸에 S 따고 라운드에 R자 SR로 표기하고요. 근데 파이 지름 이렇게 보네. 지름을 파이로 표현한 파이 예를 들어서 9다. 파이 12다 이렇게 쓰면 원형 철근을 나타내. 원형 철근 뭐다? 지름 직경을 뜻합니다. 얘가 직경 지름이에요. 직경 지름을 뜻합니다. 지름 몇 미리다 이겁니다. 보시면 되겠고 원형 철근이고 그 원형 철근은 지금은 안 써요. 옛날에 썼던 거고 6.25 때. 그래서 이제 이 원형 철근은 자 이런 거. 그런데 2형 철근 2형 철근은 디포맨드 스틸바야에서 보통 SD라고 쓰고, 근데 2형 철근은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D, 뭐 S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D 이렇게 19다, D 22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D 22. 그러면 자 이게 바로 2형 철근을 나타낼 때 D를 씁니다. D 아니면 SD 쓰거나 SD 쓰가 D 항복 강도를 써주는 방법도 있고, 그럼 보통 SD 이렇게 쓰면 뒤에 항복 강도를 써줍니다. 보통 항복 강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D19다, D22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공칭 직경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호칭입니다. 호칭 2형 철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2형 철근이 보통 원형 철근보다 무엇이 된다? 더 부착력이 좋습니다. 2형 철근은 여기에 뭔가 양쪽에 리버가 두 개 있고 리버가 있으면서 여기에 마디가 있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다? 2형 철근입니다. 2형 철근 이 마디가 있는 겁니다. 마디하고 리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좋습니다.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보통 자, 이 부착력이 큽니다. 보통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최소 40% 이상에서 자 보통 200% 이하까지 자 부착력이 커집니다. 이거는 직경에 따라 틀려집니다. 직경에 따라서 최소가 40%고 최대가 200% 사이에서 커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무슨 철근을 사용할 거다? 바로 2형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부착력입니다. 부착력.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철근이 잘 안 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그 부착력이 좋아야지 힘의 전달이 잘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고 왠가 콘크리트가 바깥쪽에 있어요. 철근이 바깥쪽에 있어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먼저 하중을 받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한데 인장이 약하죠? 그럼 바로 자기가 못
받는 것은 바로 전달해 줘야 돼요. 철근한테. 맞아요? 그럼 전달하려면 부착력이 좋아야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전달을 해야 돼. 자기가 못 한 거 바로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 될 건 바로 빨리 해결해야죠. 다른 사람 한 통해서. 맞죠? 자기가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혹시 HD 이렇게 쓰면, HD 22다, 뭐 HD 19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자, 이겁니다. 그냥 이응 철근이 아니라, 이건 고장력이야. 고장력 철근이란 거야. 고장, 인장력이 큰 철근이란 거야. 고장력 이응 철근을 HD 22다 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철근의 끝부분에 색깔을 칠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철근이 얼마나의 인자, 항복 강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철근의 뒤에 보면 색깔이 다양해요. 녹색 칠해놓은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다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본 거는 노란 거 봤을 거예요. 최근에 돌아다니면. 못 봤어요? 봤죠? 거기, 거기서부터 고장력 철근이야. 고장력 이응 철근 쓴다는 게, 거기, SD400인데, 거기서부터가 항복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데는 고층 아시죠? 고장력 이응 철근 씁니다. 일반 이응 철근 안 씁니다. 옛날에 거. 그 녹색 칠해놓은 게 옛날 거예요. 일반 인장력이 작은 거예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일 센 놈이 사람도 제일 누가 체력이 제일 좋아요? 색깔 중에? 까만, 그래서, 그래서 금,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철근도 가같이 대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이에요. 이, 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페이지, 그 다음에 넘겨서 140페이지 보시면 140페이지. 철근의 이응과 뭐가 나옵니까? 정착 개념이 나와요. 자, 철근의 이응. 이응은 무엇을 이응이라 합니까? 이응하는 것은 제의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응이라 해요. 제의 무슨 방향? 길이 방향. 제의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라 해요. 제의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은, 이음이란 것은 그 부재 제의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접합하는 것을,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철근은 가늘고 길죠. 맞죠?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길잖아요. 철근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긴 철근을 이렇게 해서 상호 겹쳐서 이렇게 결속선회가 있죠.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뭐다?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음. 그리고 정착이란 용어. 정착은 이음과 정착은 자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자, 이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않도록, 이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정착이에요, 정착 개념이에요. 그러면 철근의 이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근은 여러분이 무엇을 부담했습니까? 철근이 부담하는 것은 인장력이다, 압축력이다? 인장력을 부담했죠?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했죠? 인장력 부담입니다, 철근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적으로 그게 철근 이음이 치는, 그러면 철근 이음이 치는, 그럼 인장력이 큰 곳에 써야 돼? 적은 곳에 써야 돼? 큰 곳에 쓰면 저거 큰 곳에 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저거하고 같아. 우리 자 배수술 하는데 웃어버리면 다 째지죠, 맞죠?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재봉합하는 사람도 있잖아, 수술. 웃기가지고. 웃기면 안 돼. 그래서 여성분들 웃다가 배 아파갖고 막 웃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여튼 여성분들 웃긴 잘 웃어. 맞죠? 그래, 오래 살잖아. 내년부터 여성분이 많다고 하잖아. 맞죠? 아니, 웃음이 진짜 좋은가 봐요. 장수하는 방법인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 웃어야 안 웃어요? 진짜 안 웃어요? 카톡 보고 진짜 잘 웃죠? 우리 집이 세 여자는 카톡 보고 깔깔깔해. 근데, 뭐라는 카톡 보고 한 번도 안 웃어봤어요.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이거죠? 안 웃어. 많이 안 웃어. 그리고, 뭐, TV만 보면 난리야. 그, 요새 뭐, 저, 케이블 TV 있지? 뭐, 막, 재미난 거 많이 하는 거,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웃긴데, 엄청 웃어. 장수하는 이유가 그건 거대. 잘 웃어가지고. 그러면, 자, 그래서, 많이 웃으면 땡기면 안 되죠? 이거 땡겨 쑥 빠지잖아. 맞죠? 출근 이후면 결속선 가지고, 출근 이후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 가지고 이렇게 가만 온 거야. 가만 놓고 콘크리트 탓을 했어. 참, 말 잡아 땡겨주는데, 인장력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출근이 받아야 되는데, 맞죠? 인장력을 누가 받는다? 출근이 부담하는데, 이렇게 겹쳐놓는데, 쑥 빠지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출근 위험이 치는 인장력이 뭐다? 최소. 그러면, 자, 이거죠. 그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이고, 출근 내부에서는 뭐가 생긴다? 인장? 응력일 거 아닙니까? 철근으로 봐서는 인장 응력이고, 작용하는 힘은 인장력이고,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야. 최소인 것. 자, 그런데, 자, 다섯 번째 걸 봅니다. 다섯 번째. 이 보의 철근 위험. 자, 보의 철근 위험은, 보의 철근 위험을 우리가 봐도 되는데, 그래서 얘가 시험에 냈던 게또 나와요, 이거. 하나 한 번으로 안 끝냅니다, 얘는. 5번은. 자, 그러면, 보의 철근 위험은, 자, 철근 배근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힘 모멘트로 돼요. 그래서, 철근 배근을 알락하면 힘 모멘트를 알아야 돼요. 힘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힘 모멘트가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빨랫줄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 힘 모멘트는 이렇게 생겨요. 최대가 되는 게 센터입니다. 최대가. 그럼 요 제로가 되는 게 4분의 1 지점이에요. 보의 길이다 4분의 1 지점이에요. 4분의 1. 그래서 이걸 나눴을 때, 자, 센터 중앙부고, 중앙부는 어디가 최대가 된다? 센터가 제일 중앙부 있죠? 센터가 가장 최대가 돼요. 그리고 양쪽 그 부분을 단부라 해요. 그럼 단부는 어디에서 힘 모멘트가 상부고 중앙부는 어디? 하부에서 생겨. 명심하세요. 그 부분에 인장력이 생겨. 힘 모멘트가 생기면 인장력이 생깁니다. 힘 모멘트가 발생.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둥이고 이 손가락이 무엇이다? 보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봐. 힘 모멘트 생기죠? 힘 모멘트가 생기면 어디가 당겨져요? 위에요? 아래에요? 빨리 눌러봐. 뭘 생각을 해. 바로 실천 옮기면 되지.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안 따라해. 따라하면 쉬운데. 그걸 기억해놓으면 제일 쉬운 거야. 왜? 몸이 괴로우면요, 공부는 그대로 됩니다. 맞죠? 한번 해볼까요? 몸을 괴롭게 해서 공부시켜 볼까요? 100% 이해해요. 특히, 맞죠? 야, 내가 주판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상고나온 학생보다 빨리 계산하면 목숨이 뭐지? 와, 신나고. 계산도 나 빨리 안 하고 갔디만. 맨날 우린 계산해야 되거든요? 맨날 울차리 주는 거야. 막 치약 닦거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빨리 해야지. 내 밤새 공부해가지고 내가. 계산법 빨리 무리속으로 해가요. 내가 빨리 계산했다면 내 상고 학생들보다 더 빨리 계산했잖아요. 군에서. 걔들은 주판을 튕기도 돼요? 맞아요? 상고 출신들 주판을 튕기더라고요. 막 이래도 손으로.
그래서 빨리 계산해요. 그러고 방법이 없대, 이길 방법. 그래, 내가 유심해져. 나 싹 다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계산했더니, 너는 전우를 죽이고 니 혼자 살려고 하네. 이러면서 똥을 차려봤어. 아, 그 고참이 일부러 날저 그뭐 키우려고 일부러 굴린 것 같아. 아씨,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못 푼다고 벌 받아, 잘 푼다고 벌 받아, 이래가지고. 아, 몸이 괴로우면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눌러봐요. 맞죠? 근데 중앙이 처질 수밖에 없죠? 여기는 위에가 당겨지지만 센터는 처질 수밖에 없죠? 하중이 작용하니까. 무조건 센터는 어떻게? 처집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기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죠? 여기도 위에가 당겨지는 거, 인장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 그래, 요걸 다시 크게 그리면 이게 된가요? 이걸 이제 기둥하고 볼을 좀 크게 그리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여기 보가 있으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보의 중립축을 기준 잡아서, 중립축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에, 자, 볼을 4등분 딱 하면, 4등분 4분의 1을 딱 잡아서, 그러면 제가 이제 빗금친 부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인장력이 생기는 거야. 여기 빗금친 부분에 인장력이 생기는, 힘 모멘트 때문에 여기 인장력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보의 인장력이, 제가 빨간색으로 끈 데는 인장력이 생기고, 반대로 파란색으로 끈 부분 있죠? 여기는 뭐가 생긴다? 압축력 생깁니다. 힘은 항상 힘 모멘트가 생기면요, 휘어지는 움직임이 생기면, 자, 항상 한 곳은 뭐다? 인장. 반대는 압축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끈 데는 압축력이 생깁니다. 압축력이. 압축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면 빵 가지고 연습해보는데, 하나 사 이렇게 굽혀보면 한쪽이 땡겨지면서 한쪽이 주름살 지죠? 오늘 집에 가서 빵 하나 사 연습해가지고 찢어지만 드시고, 요렇게 나만 살찔 수 없으니까, 요렇게 눌러보면 한쪽이 째져요, 맞죠? 인장력 때문에. 반대쪽은 뭐다? 압축 생깁니다. 항상 힘은 반대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을 백은 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 백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백은 돼 있습니다. 상부근 이렇게 있고, 상부근이 있고, 하부근 있고, 하부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쯤에 벤트근이 있고, 벤트철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인장력이 작용되는 장소에는 철근 이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장소가 되는 게 철근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이용 안 된다? 여기 이 부분, 단부의 상부근. 상부근은 단부 쪽에서 이용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장소에서 잊지 말아, 이거. 제가 무슨 색으로 칠했다? 빨간색으로 이 칠한 장소에서는 철근 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에서는 어디에서 잊지 마라? 하부, 여기에서 잊지 말아, 이게. 요 장소에서. 그래서 여기가 인장력 생기는 것은, 요 책상을 조금 넓혀놓고 엎드려 보세요. 위에 딱 누워 있으면 처음에는 힘으로 견디는데 나중에 처져요. 한번 딱 엎드려 봐요. 그러면 아, 인장력에 대해서 확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분 분명히 엎드려 보세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 잊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는 이음을 할수 있다. 여기서는 이음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요런 노란색으로 하죠. 여기는 이음을 할수 있고, 어디서는 이어서는 안 된다. X 이 자리에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알아두세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 2번 체크하시고, 140페이지. 철근의 직경이 다른 철근, 이응 길이 산정, 가는 철근 직경합니다. 굵은 거 아니고 무슨 철근? 가는 철근 기준 잡습니다. 항상 기준 잡으면 무슨 철근? 가는 철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하고 같아요. 우리 저 앞에서 철골 구조에서도 했죠. 모재 두께가 다를 때 목 두께는 얇은 쪽이다. 판이 두께가 두꺼운 쪽이라 그래서 얇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이걸 기억해요. 옛날 1박 2일 할 때 강호동 씨하고 힘약한 이성기가 둘이 뭔가 경기를 하면 이성기를 응원했어요. 강호동 응원했어요. 이성기 응원하죠. 그 의외로 강호동 하는 사람도 대략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고 항상 얇은 쪽으로 갑니다. 가는 거 명심하세요. 이 구조 항상 구조에서는 가는 거 얇은 쪽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다를 때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체크하시고 자 D35를 초간 철근이염은 겹침이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겹침이염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겹침이염 아까 그렸던 게 겹침이염이에요. 제가 처음에 겹침 하지 말라는 것은 용접이염이나 뭐로 해라 기계적 이염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용접이염이나 기계적 이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기계적 이염이 이런 게 기계적이면 이런 걸로 해서 끼워 넣었으면 철근을 아래 위에 이렇게 딱 끼워 넣어요. 이런 게 기계적이면 그 커플링 같은 거 가지고 쇠로 딱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겹침이염 하면 이래 되잖아. 겹치게 되면 둘이 겹치죠. 철근이 굵은 것을 겹치면 나중에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탓을 하기도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 전달이 용접이염이나 기계적이염이 더 좋죠. 겹침이염보다는. 맞죠? 응력 전달이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D35 정도 들어가면요. 와 부재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가. 쉽게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둥철근이 보통 얼마에 쓰는가 하면 D22를 써요. 22. 그런데 35는 엄청 큰 거예요. 맞죠? 그 정도면 부재 크기가 어떻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잠시 휴식하고 142페이지에 철근 피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